지난 30년 동안 민생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국민 속으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요. 초선 의원은? 정말 바빠요. 얼만큼 바빠? 잠을 못 자요. 나의 별명은? 민생 강가딘. 나나 주인공입니다. 강아지고요. 조금 엉뚱하고 힘은 없지만 정의로운 그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러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 저희 조부님. 1호 법안은? 의뢰협상법. 각오 한마디? 일신 우일신. 과거에 침착하지 않고 새로움을 향해 정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청주시의 물갈이의 최선봉에서 제가 그러한 바람을 스스로 일으켜냈거든요. 다른 지역 청주시 의원님들이 갑자기 도전했는데 불구하고 다 기존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과 좀 다른 패턴의 선거운동과 주민 접촉을 해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제가 제일 먼저 경선을 했거든요. 사실 뭐 각오하고 간 거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주시 상당구를 선택했습니다. 옛날서부터 도시락 싸들고 정치하는 걸 말리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정말 심하게 말리셨던 분인데 요번엔 좀 도와주셨어요. 당선 되시고 뭐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네가 꿈을 이뤘구나. 그런 말씀하시고요. 대견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생거 진천. 진천에서도 농사가 좀 잘 되고 밥맛이 좋기, 쌀맛이 좋기로 유명한 이월면 장양뜰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님이 저를 사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손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는 때 항상 군자의 덕이라든가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말씀하셨던 걸로 보여지면 그걸 미루어 짐작하면 제가 정치하는 걸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게 커나가면서 계속 영향을 줬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 없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 분위기가.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의 진취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이 따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고민의 지점에서 몇몇 동지들을 만나서 중앙당 창당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중앙당 창당이 1년 반 넘게 좀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성 정치 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의도에 많이 와 있었어요. 정치를 후원금 없이, 집에 재정적인 후원이나 지원 없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통신 사업에 관련돼서 정보통신 관련되는 벤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사나 지점도 최고 많을 때는 한 11개 정도를 거느렸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서울시의원을 하게 됐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또 최연소가 됐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기록에 남기는 행위보다는 진짜 실적을 내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10대 학생의 질문입니다. 의원님 혹시 영화를 즐겨 보시나요? 만약 의원님께서 영화 캐릭터가 된다면 누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옛날에 만화 영화에 서부 소년 차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악당들을 물리치며 서부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서부 소년 차돌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면 강가진이나 차돌이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돌이는 영화로 나왔고 강가진이는 영화로는 안 나왔어요. 영화를 꼭 얘기한다면 차돌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벌써 20년이 넘은 시절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는 가족의 해체와 그다음에 저출산일 것이다 라는데 결론을 내고 이래면 안 되겠다. 사실 결혼이나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는 부분은 정서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물질적인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정신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함양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건데 굉장히 그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는 잘한 거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그다음에는 아마 민생경제지원단이 좀 큰 단체였었죠. 전문 인력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직적인 활동을 해보자, 연구 활동도 해보고 국가에 대안도 내보는 활동을 해보자 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만든 그룹이 민생경제지원단입니다. 처음에 같이 시작한 4명이 전부 다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밖에서 민생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국회 내에서 활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상당구 그러다 보면 원도심이 굉장히 많지요.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그 다음에 골목상권이 많습니다. 그건 자영업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위에서 민생법안을 제일 중시하면서 정무위에 들어온 그 자체도 저희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의 주민들 중에 유권자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입법 자체가 저희 지역 유권자를 위하는 것과 귀결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지역 유권자와 지역을 위한 일이다. 민생과 관련되는 법안이 몇 가지가 함께 발의가 됐고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사법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몇 꼭지가 같이 발의가 됐고요. 민생과 그다음에 사회정의청에서 사법정의,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하나로 묶어서 8개를 한꺼번에 1호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30년, 50년, 100년 뒤를 준비하고 그쪽으로 나아갈 때 제가 그쪽에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힘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정치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22대 국회의원 이강일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속으로 주민 곁으로 다가가 민생을 살필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이강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